아무튼 퍼즐 요소랑 힐링 게임이 같이 이제 돼 있는 게임 라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잠깐 사고가 있었어요. 아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아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아 그치. 혹시 못본 사람 있을까봐 자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에요. 자 구름을 지나서 폭풍우가 치는 바다가 보입니다. 예. 또본것 같다면 착각이에요. 아이고 베이컨 치즈님 뮤지컬님장님 당신 소중한 6개월 훔쳐가겠다냐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빨간색 천초가리가 날라옵니다. 딱 이거 구글 번역이야 구글 번역. 그 뭔지 알죠? 이제 천초가리가 화면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그 문, 그 있어 영화 같은 거그 그 번역기 써가지고 번역기 자막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천정아리입니다. 그쵸. 갈매기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떤 꼬맹이가 이제 해변에서 깨어나는데 그 폭풍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네요. 오. 저 개들 잡아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꽃게 탕이지. 튀기면 꽃게랑이고. 갈매기는 구우면 갈매기살? 맛있겠구만. 그래픽이 굉장히 귀염뽀짝하고 좋아요. 딱내 스타일이랄까. 잠수도 돼요,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딱 위로. 아니 힐링 게임 아니 그 힐링 게임이 딱어그다 먹고 살고 하는 건데 그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맛있게 먹고 잘 살아 있으면 그게 힐링 게임이지. 그치. 오늘 떡볶이를 먹었다 행복하죠? 힐링입니다. 자 새로운 건물을 발견했어요. 와 신기해. 열쇠구멍 모양이 보이는 건물이라니. 세상에, 저기 신기한 분수가 보이잖아? 저쪽으로 가야겠어. 누구를 없앨 거냐고요?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빅기둥이, 3개. 3개 맞나? 4개다. 그러면은 비키동을 따라가면 뭐가 있을 거야. 확실해. 이런 게임은 항상 그랬어. 오. 과일도 얻을 수 있어. 확대는 안 된다. 아, 눈동자 봐봐. 바보같이 생겼어. 멧돼지다. 이것이 내 거야. 왜 뺏으려고 그래? 얘 뭐야? 대왕 멧돼지인가? 안녕? 뭐지? 아니 인사성이 참 바르시네요. 어유. 내가 봤을 때딱 봐도 이거야. 봐봐 이 반짝반짝 빛나지? 오! 역시 나의 감 틀리지 않았어. 난 역시 똑똑해. 이제 그러면은 어이 너 왜 그래? 너왜 그래? 왜 갑자기 급발진해? 오, 쥐. 나 이거 고라니 당할 뻔했어. 방금 멧돼지한테. 굉장히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한테 갈수 있을까? 저 사람 맞지?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뭐야? 그냥 껌에 심지어 못 올라가. 세상에. 슬프구만. 허수아비? 그런가? 야, 사라졌어! 여기 귀신이 살아. 아니, 여기 귀신이 있는데? 이거 힐링 게임 아닐 수도 있어. 혹시 몰라. 갑자기 무서워졌어. 순식간에 장르가 공포 게임으로 변해버렸어. 그니까. 얘가 여기 뭐 있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개 더 모아야 돼. 제가 제일 가깝다. 제가 자. 이 친구한테 가서 바꿔준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애도 있어. 좋아요. 아주 원활한 게임 진행이에요 지금. 훌륭해요. 이게 나야. 개똑똑해. 좋아요.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떨어진다면 이제 겁나 놀리겠지 나를? 놀림 받을 순 없다. 절대 죽을 수 없어. 점프? 점프? 갑자기 여기서 어쌔신 클린더를 찍고 있어. 올라가지고 호다다다닥. 좋아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다시 살아나요. 아마도? 어! 저 아저씨 여기 또 있어. 아저씨 같이 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저거 사람 아니야. 귀신이야 저 정도면. 보여달라고요? 싫어요. 놀릴 거잖아요. 떨어졌다고 놀릴 거잖아. 이렇게 돼요. 됐죠? 난 보여줬어.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보여달라 해서 보여준 거야. 이런데 막 다이빙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지? 근데 뭔가 이런데 보면 막 가고 싶지 않아요? 봐봐, 이런데 막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아니야? 뭐 해파리다. 요새 그렇게 바다에 해파리들이 많다는데. 고박고 난 천재야. 거봐, 내가 뭐 있는 줄 알았다니까. 이 봐봐. 난 똑똑하다니까. 아이, 참. 아이, 찾아버렸네. 그니까. 아쉽다, 쉬워. 눈은 잘 찾는다니까. 아, 이거 제작진도 놀란 거 아닌가 싶어. 이제 가자. 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가보자. 오! 오!
석상이 여우로 바뀌었어. 이건 아니 여운데 왜 개소리를 내? 제 여우 아닐 수도 있어. 개일 수도 있어. 진짜야, 어떻게 여우가 저런 소리를 내? 진짠가? 님네 여우 저렇게 울어요? 하! 맞아, 여우는 하티 하티 하티호 그렇게 운다고. 어, 여우는 하티 하티 하티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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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그 노래에서 여우는 하티 하티 하티호 하고 온다고 알려줬어요. 자, 여기로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길이 딱 봐도 얘를 하 해줘야 돼. 좋아요. 난 천재야. 이거는 라임이라는 게임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오차. 얘는 여우일까 강아지일까? 생긴 건 여우인데. 근데 짖는 거는 강아지야. 킁카킁카 하고 냄새 맡는 것도 강아지 아닐까? 귀 귀여워. 근데 나도 여우. 나도 사막여우. 아빠 나도 사막여우 사줘. 나도 사막여우 사줘. 사준댔잖아. 쟤를 쫓아가면 되나? 문 열어. 그림이 있는데? 탑에 바람이 불고 여우가 뛰어간다? 저 여우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저 여우 이상해. 수상하다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수수께끼야. 딱 봐도 그래. 자, 자. 오, 그치, 그치.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문이 생긴다. 아, 그 아저씨인가? 그 아저씨가 이제 길을 알려준다 뭐 그런 건가? 아니, 이거 멧돼지 다 구워 먹어버릴까?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멧돼지가? 어, 저 아저씨 저기도 있어. 뭐지? 못 건너갈 것 같지, 딱 봐도. 저 아저씨, 어떻게 저기 갔어? 저기 밑으로 모시기 해가지고 해갖고 간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고. 두고 봐. 이번엔 내가 봐주는 거예요. 딱 목 잘 닦고 있으라고. 금방 간다고. 어, 목 잘 닦고 있어요.
아니야? 여기 노래 부르는 데가 아니야? 우와! 파팔... 아! 여깄다! 여기다가 딱 놓고 올라가라는 거지. 얘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데서만 부르네. 또 얘가 똑똑하네. 얘가 또 노래를 함부로 부르지 않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에서만 부르네. 똑똑한 친구야. 역시 나를 닮았어. 여기는 딱 봐도 얘를 끌고 오는 걸 거야. 왜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해서 맞추면 저기서 딱 열 수 있겠지? 왼쪽 밑에 쫙 늘려라 참깨. 아주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구른다. 좋아요. 구른다 구른다 구른다. 그냥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열려있어. 여기는 나뉘어있단 말이야? 근데 저기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거든. 그렇다면은 일단은 얘를 저기다가 갖다 놓으라고 저게 있는 걸 보니까 일단 여기다 갖다 놔봐. 일단 갖다 놓고 얘를 이게 돌리는 건가? 이렇게 딱 돌려.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짠? 합치는 건가? 뭐지? 이게 아닌가 봐요. 아니면은 내가 얘를 너무 뒤에다가 뒀나? 그니까 문이 반쪽밖에 없어. 반쪽 어디 갔어? 어? 이거 맞네! 아니 그러네! 얘 이렇게 해갖고 쟤한테 합쳐가지고 여는 건가 봐. 그러네 그러네. 역시 이게 다 허철어 있는 게 아니었어. 딱 해갖고 얘를 요렇게 하면은 열 수가 있지요. 저기 아저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여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큐브 블러. 얘 옆에 문이 있거든? 여기로 뭐 돌아가는 길이 있나? 여기 있어! 뭔가 이런 게임은 항상 그랬어. 이게 딱 돌아가는 길이 있다니까 항상. 아이 참. 야! 해서 딱 하고 갖고 오는 거야. 맞네 맞네. 이런 변태. 내가 말이야 모코코 찾기 경력 1년.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아무튼 못 찾기 경력해갖고 합이 23년이야. 그럼 그럼
엠. 여기는 뭐가 없는데? 열쇠구멍? 이게 끝인가 봐. 나 여기 왜 왔어?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 낭비였다. 그냥 가자. 길이나 여기서 떨어졌는데 안 죽어? 이것도 신기하네. 신기하구만. 나 저기도 가야 되는데. 저거 무슨 이상한 게 생긴데. 저긴 어떻게 가는 거지? 님들 저기도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앞으로 나가기 전에 저기 가는 방법을 찾자. 비밀의 동굴이야. 금은무화가 숨겨 있을 거라고. 난 다 알아. 느낌이 나. 알리바바의 동굴이야 이곳은. 보물이 있을 거라고. 어? 우와! 세상에! 찾아버렸어! 그 아까 전에 아저씨가 있던 곳이잖아 여기가. 나 뭐지? 나 뭔데 이렇게 길을 잘 찾아. 나 뭐야? 나 무서워! 그림 같은 걸 주는데? 공략을 왜 봐요? 이런 게임을. 이런 게임을 공략을 못하러 봐. 어! 저 아저씨! 아니 자기 찾으러 왔더니 그 다시 거기가 있고 그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허허 참 좀 그렇네. 내려가자. 저 아저씨 저러고 또 사라졌어. 나빴어 진짜. 나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다니까? 저기도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계단 같은 게 있지?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느낌이 나. 냄새가 났다고. 그 뭔가 보물의 냄새가 나. 보물이 없다면 내 손모가지를 걸겠어. 어따싸라고? 얘를 아니 뭐 없는지? 아우 모르겠다. 우와 이거 어따 써?
뭐지? 이거 제가 어디다 쓰지? 섬광탄인가? 뭔지 모르겠어. 조명탄? 눈뽕? 각가지 지금 맞는 것을 유추하고 있는데 과연 이곳의 용도는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쪽에도 길이 있었어. 이쪽을 가볼까? 나 진짜 제일 웃긴 게 여기는 왜 또 길이 있는 걸까? 뭐가 있는 걸까? 이건 뭐지? 움직였는데? 아니 님들 여기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죠? 아니 나 근데 쟤한테 다시 갖다주기 귀찮아. 안 할래. 괜히 두세 번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은 슬플 것 같아. 그냥 우리 아저씨 만나러 가자. 아저씨 만나러 가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이제는 어디였지? 저긴가? 그냥 잠깐 들썩하고 움직였어. 그게 끝이에요. 이 아저씨 봐봐. 자꾸 나 버리고 간다니까? 블리만 보면은 저 탑을 보고 왕들이랑 사람들이 뭐 경배했다는 것 같은데? 그쵸? 하! 불을 세게 지펴! 좋아요. 열쇠 획득. 불 또 세게. 하! 여기 뭐 다 불 세게 붙이면 뭐가 있나? 아닌데 이쪽에 있는 게 없는디?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다 넣는 건가 봐. 이 키. 넣어주세요. 아주 좋아요. 이제 문이 척척하고 열리지? 파스스. 그 나무 같은데 뭔가? 막 차오르고 있어. 물을 못 채우는 건가? 세 번에 어떻게 해? 아유 모르겠다. 다른 데부터 가자 일단. 여기부터 가자. 저건 도저히 모르겠다. 탑 중간 밑에?
여기 여기부터가 아니네. 그러니까 물 채워서 오는 것 같은데 저걸 한 번에 물 어떻게 채우지? 어, 잠깐만 시점이 갑자기 막 어머나 깜짝이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슬프구만. 여긴가? 얘를 끌어다가 고만. 이거였어. 방법이나 있었구만. 이러고 밀어. 올라가서 야호. 한번 외쳐줘. 아, 세 개를 동시에. 한 이 정도? 됐어. 이러면 세 개지. 이거단 이거단. 뭔가 되고 있어. 더 위로 올라오래. 없어? 어디야? 여기로 가고 나간 다음에. 아니야, 올라가서. 오! 오른쪽. 아니, 내가 느낀 게 있어. 팔에 힘이 없잖아?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없어, 사람은. 그 막 건물이 무너져봐. 그 다 팔에 힘이 없으면은 버티질 못해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놔야 돼요.
돌아가. 잘하고 있어. 여기서 하! 내가 아무리 저걸 돌아다니면서 해도 할 수가 없었네. 저건 그냥 한마디로 뻘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어이없어. 내려가자구. 이 정도쯤은 죽지 않아. 아, 조금 아플 뿐이야. 영웅은 죽지 않으니까. 좋아, 가서 열쇠 조각을 얻어주자고. 보통 저렇게 뛰면은 도가니 나가. 그래, 남. 난 무적이지, 그치? 하나는 꼽는데, 하나는 어디지, 그러면? 하나를 더 꼽아야 되는데? 하나는 좀 금색으로 가야 되나? 가봅시다. 그러네. 금색? 다리? 저 무게? 이거 저 친구 착한 친구네. 문을 열어줬어. 친구야, 여기도 열어줘. 고마워. 착한 친구네. 오, 그래, 이 대포!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불 크게 키우고. 뭐지? 올라가. 뭘까요? 뭐지? 가운데에 두는 건가?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성 지니어스. 그럼 아까 전에 걔도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거 아닌가? 그렇구만.
어딘가에 올려놔야 됐나봐. 그러면은 이 하나는 어디다가 둬야 된다는 걸까? 여기다가. 어? 이걸 넣으면 위에 것도 그거 되는데? 다음에 올라가서 쟤를 반대쪽에다가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쟤가 아직도 있나? 얘도 내려와야 되는데? 뭐지? 방법이 뭘까? 구슬을 네 개를 묶어내잖아요. 저게 다쳤어. 보면은 두 개 원래 세 개까지 칼 수 있는데 그니까 얘가 바닥에 안 내려놔줘. 됐나? 와 됐다. 봐봐 얘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빼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저기 내려오니까 얘로 올라가. 그 다음에 얘를 저기다 껴놔. 그래.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나오면 완성! 후! 지니어스! 암소 지니어스! 훈. 오 마이 갓, I'm so genius. 너무 똑똑해. 저기 봐봐, 저 여우랑 같이 있잖아. 또 수상해, 저 사람. 저 최종 빌런 아니냐고. 제일 수상해. 믿을 수 없어 당신을. 감히 내 여우를 뺏어가? 저 용서할 수 없어. 왕은 슬퍼하고 망토 낀 소년은 바닷가에서 울어? 왜? 저거 다 아니야? 망토한 거?
줄기들! 줄기가 아닌가? 갈매기인가? 아, 갈매기들. 난 예전에 갈매기 살이 진짜 갈매기 고기인 줄 알았어. 갈매기 살. 맛있지. 좋아요. 도착. 이야! 문 열어. 고맙다. 탑이야. 이 게임은 라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른쪽! 점프! 근데 여기는 계단이 다 왜 이래? 그 계단 좀 고치지? 앞으로 가지질 않았어, 방금. 이상했어. 난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헛! 좋아. 꼭대기에 다다르고 있어. 노조가 파업했대. 좋아. 도착했다고. 공? 어? 사람. 귀신이. 시간이. 시간이! 막 요렇게라면 돼. 너무 신기한데?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놀 사람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님들 여기 하나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 오! 여기 시간대 있고 아니야. 내가 여기 서 있어봐?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당신 천재야! 지니어스! 대박이야! 오케이 알았노! 아주 똑똑해! 아주 칭찬해! 궁글러가유! 망토 낀 사람은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너무해. 막 저기서 갑자기 배신 때리고 다리 없애버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떨어져서 막 죽어버리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었어. 이 아저씨 오기로 갔는데. 문 열어주세요. 어, 무서워. 뭐지? 그거 뭐지 여긴?
게임에서 갑자기 공포 게임이 돼가고 있어. 난 너 무서워졌어. 없는데? 뭐지? 님들 뭘까요? 저거 나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수상해. 자, 가보자. 다음 장소로. 얘도 부서지잖아. 하! 얘도 불 세게 해. 얘도 불 세게 해. 뭐지? 뭐지 이거? 밀어? 진짜 밀어인가? 여기도 있어. 길은 여기 같아요. 왜냐, 여기에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 하! 불을 세게 붙여놨는지? 미로는 아니지만. 와, 저 아저씨 있다. 왠지 본 것 같은 걸 또 보는 느낌이랄까? 밝혀놓으라는 건가? 이건 뭔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길에 뭐 이렇게 으르게 놨어. 아니, 길에 완전 무슨 게으르게 놨는디? 여기도 한 번 더! 하! 여기도! 하! 어, 뭐야, 안 됐어. 여기도 하 한 번 해주고, 여기도! 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 여우가 있어. 빛나는 뭔가 있고. 탑 같은데 여기는?
빙글빙글 돌아가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저기서 날 또 보고 있어. 재수 없어. 관음 당하고 있어 나 자꾸. 저 아저씨가 자꾸 나 쳐다봐. 이 불을 세게 밝히면은 그냥 밝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효과가 지금은? 여우가 있어. 어 이건 불도 밝아져. 세상에 혹시 모르니까 다 밝혀봐. 밝아져라! 얍! 그치 그치 약간 강해져서 돌아와라 닝겐. 밝아진 거지? 여우가 되게 많아. 여기도 밝히고 여기도 밝혀주고 저 위에는 못 밝히겠다. 여기서 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여긴 못하나봐요. 열쇠 구멍으로 갔나. 저기로 가면 뭔가 내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님들? 각성인가? 진화? 눈을 잃었어. 옷도 바뀌었어. 아무것도 없어. 뭐지? 배가 있는데? 저 배에 가라는 것 같은데? 보면은 방향이 저 배야. 눈밭? 어 세상에 날라갔어. 그거 아니야? 얘의 그런 잃어버렸던 기억을 이제 막 되찾게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막? 바닷가에 누워 있었잖아요.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는지 막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막? 쟤네 뭐야? 여긴 어디야? 뭐지? 뭔지 무서워. 여우야! 이상한 애들이 다쳐나봐. 무서워. 같이 가자. 유사 가온 아씨들.
얘는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수상하기 싫어. 이 완전 공포 게임과 그냥 게임의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림이 좀 지워졌어. 저건 뭐야? 임용이야? 풍차 같은 거 세 개가 있고 왜 임용이 있는데? 제가 최종보 쓴가? 저 임용이 최종보스 같죠, 님들? 가보자. 이것도 시간을 걸려요? 저기는 어떻게 간다냐? 여기 여기로 넘어가? 그림자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그림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뭐가 있나 안에? 뭐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뭐가 있는 애는 아닌데? 뭐지? 렛츠 띵킹 띵킹 뭘까? 이 그림자를 저기에 맞추기에는 빛이 안 들어. 그렇담. 왜 얘는 여기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나? 달빛? 개가 짖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 이거다! 어, 잠깐만! 우와, 방금 날아갔어! 내가 봤어! 뭐야! 인형이야, 인형! 진짜 인형인데? 제가 저거 훔쳐갔어. 공도고 튀었어. 야, 내놔.
정리 안 된다. 완전 미쳤어. 햇빛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은 까마귀 새끼가 찾아와. 이게 말이 돼? 저 까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겨 인용을. 잡혀. 아니야,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라고. 뭐야? 무조건 안에 있어야 돼? 세상에! 아니, 익룡이. 익룡이 누가 뭐니? 눈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어디로 가는 거지? 없는데? 근데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이제 어떻게 올린? 여우 소리가 들린다고?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감도 안 잡혀. 있네. 큰일 났어요. 저기 저 들린다. 저기다! 저쪽이야 여우가 있었어. 저기까지 근데 어떻게 뛰어가지?
길을 열어줬어. 열쇠! 빨간색 풍차의 열쇠야. 여우를 쫓아가야 돼. 뭐야? 파란색 풍차랑 까마귀 익룡새끼. 익룡이 나쁜 놈? 근데 빨간색 풍차가 어디야? 여기도 안 돼서 있으면? 나 너 너무 싫어! 여기 아유 여기다 들어가자. 익룡 새끼, 나에게 불을 지펴버리겠어. 재수없어, 익룡. 난 원래부터 푸테라를 싫어했어. 이쪽으로 불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잖아. 여기로 하면 작은 게 가려져. 큰 거 어떻게 할까? 큰 거는 이쯤 돼야 되나? 아닌데? 요렇게? 돌릴 필요가 없었어. 낚여버렸어. 안녕하세요. 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기름이 튀어나와. 연기?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여기 들어가면 모르는 거 아니야? 걸릴 것 같을 때, 걸릴 것 같은 때는 여기 들어가.
밑에. 좋아. 이제 또 당기면은 구름 올라와. 이게 먹구름인가? 오, 그러네. 꿀, 꿀 좋다, 이 자식. 날 죽이려고 하다니. 꿀 좋다. 익룡 컷. 벽 하나로 되네, 진짜. 지 따라오네. 쟤는 누구지? 죽음의 사신처럼 생겼어. 얘 뭔가 쟤네한테 걸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아니네. 얘네가 오히려 도망가네. 뭐지? 내가 왜 나를 왜 무서워하는 거지? 빨간 망토라서? 아까 전에 못 가봤던데 지하만 가보자. 아, 그냥 이거 얻는 거였어. 젠장. 그냥 보물 얻으러 오는 거였어, 씨. 노래 한번 끝내주게 불러주고 끝이에요. 이제 저 중앙에 있는데 멀리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얘네 너무 무서운 소리네.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도망가지 마. 난 그냥 친구가 필요할 뿐이야, 친구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왜 얘들은 다 나를 무서워하는 걸까? 인간을 싫어하는 걸까? 저기 탑에 가면 또 뭐 있겠다. 그쵸, 님들. 그러네, 맞네, 맞네. 바람개비처럼 생겼는데? 그, 익룡, 아파가지고 도망갔나봐.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다 올 게 분명해. 저기 타워에 갔을 때 또 나타나겠지? 저기는 먹구름이 없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맞네. 여우가 여기 있어. 가자, 여우 친구. 계단 쪽으로 가는 건가? 좋았어. 하! 하! 이거 뭔가 중독돼. 이 불 붙일 때 닌나 하 소리 내는 거 은근 뭔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인정?
얘는 상어 머리 같은데? 아닌가? 하! 여기다! 하! 우와! 여긴 숨이 안 막히나? 우와! 개 신기해. 숨을 보실까봐 이렇게 돼 있네. 대박, 완전 신기해. 그니까. 우와. 왔더니 건물 안으로 와줬어.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여기 있다. 뭐지? 길이 여기 돼 있고. 표시가 요렇게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고 됐어. 좋았어요. 이게 그 풍차? 또 열쇠인가 봐요. 나 뭔가 그냥 여기가 길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풍차 열쇠 주는 곳이었어. 세상에. 좋다고 해야 되나? 신전 입구가 여긴 것 같아. 아니면 나 큰일 나. 열쇠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심지어. 큰일이야. 하나 더 구해야 돼. 어딨지? 하나는? 그러네, 파도에 배가 정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이 주인공이 여기 오게 된 것 같아.
피해자네. 저 오른쪽인가 보다. 이쪽이지 않을까? 이번엔 열쇠 주는 곳이? 아닌가? 여기 맞을 거야. 거봐, 여기 맞지? 쉽구만. 마지막 열쇠. 이번 거는 하면은 파도가 이제 온다는 것 같아요. 표시가 그래. 아까 전에는 폭풍이었는데 얘는 파도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도가 친다는 게 아닐까? 좋아요. 마지막 열쇠예요. 용차! 용차!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 자신! 영차! 잘했어. 후아. 죽는 줄 알았네. 도착! 삽입! 완벽! 길을 밝혀줘. 우와. 얘로 뭐 가려야 되나 얘? 그게 맞는 것 같아. 세게 해서 다 물에 물이 떨어지도록. 나오면서 나도 같이 올라가지겠지? 좋아요. 여기 보니까 뭐를 끌고 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것 같아.
있어? 익룡 자식? 아니 무슨 익룡은 지겹지도 않나. 익룡 리턴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긴 바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다. 밑에 가고. 됐지요. 그러면은 옆에는 어떻게 가는 걸까? 날 잡아가라 이놈! 뭐 생겼어. 됐어. 여기 놔놓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 그 다음에 외쳐! 그러면은 뭔가 문이 열리나? 어 물이 더 차. 여기로 이렇게 가라고. 빼버려. 이번에는 왜 번개 안 맞아? 다시 가봅시다요. 여기로 나가는 거네. 가봅시다. 근데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위로 올라가서 가는 건가 그냥?
어차피 이제 여기는 해가 없으니까 뭐다. 여우 있는 쪽으로 가면 돼. 아니 얘는 자꾸 나를 무서워해. 나는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단다. 뭔가 이 배가 예전에 태풍 때문에 다 부서진 배 같아요. 보면은 여기 잉룡 있는데? 뭐 여기도 뭐가 있나봐. 아니었어. 그냥 입구가 여기였어. 난 뭐라도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나 이거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야. 너무 슬퍼. 인자. 계단이 부서졌어요. 하지만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물도 마셔주고. 마지막. 저기까지 달려야 되는 건가? 여기로 달려. 여기로 가고. 이 여우 소리는 저쪽에서 들리는데? 아닌가? 뭐가 있는데? 끝이 어딨네. 여긴 못 가나 봐. 거리가 안 된다. 다른 데 가자. 여우는 이쪽에서 온 건가? 오셔. 그렇네. 여기서 온 거였네. 아니 근데 저 여우 자식 쓸데없이 눈이 너무 좋아. 옆에 있었어. 난 있는지 몰랐어. 하 불어주고 위로 왼쪽 위로 앞으로 뛰어.
지금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가고 여기가 아닌가 봐. 어디지? 밑엔가? 그렇네. 그치, 위에를 리가 없지. 누가 위로 대놓고 가겠어, 그치? 바보도 아니고. 여기로 숨어. 이건 뭘까?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 봐. 왜 또 여기는 안 걸려? 까마귀 새끼 뭐야? 날 본 거야, 설마? 아니지? 넌 날 못 봤어. 아무튼 넌 날 못 본 거야. You don't know me.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빛인 비추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걸까? 으아. 얘를 어떻게 외쳐?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하는 건가? 여기로 가. 어, 씨발. 아, 씨발.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너 왜 나한테 깡꿍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가겠다. 아, 나 진짜 완전 나 놀랐어.
스마트폰 게임하는 느낌이야. 저 까마귀 새끼. 이 건물에 들어왔어. 올라가는 곳. 아니야. 힐링 게임이라고. 어, 마니 깜짝이야, 씨. 나한테 왜 이래. 그치, 한 방에. 나 없어, 이 똥꼬야. 너 미워. 나 낄 뻔했어. 여기서 또 깍꿍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새끼. 이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상습적이야, 이놈. 이놈 이거 상습범이라고. 문제가 있어 보여. 이 새끼가. 뭘 봐? 뭐 이거 빼라고? 알았어.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빨리 빼도록 할게. 너가 빼라고 한 거다. 너가 빼라고 나 밀었어. 나 아무 잘못 없다. 너 꺼져라. 나 쟤가 싫어. 난 익룡이 싫어. 진짜야. 자, 뽑아주지. 좋았어. 다 뽑아버렸어, 내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여버렸다고. 좋다, 이 자식. 빨리 구슬을 내놔. 봉인 해제다, 이놈. 가자, 여우야. 저 자식 나를 많이 괴롭혔어. 저 자식이 그랬다고, 여우야. 나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 친구. 근데 이 여우는 착한 아이일까, 나쁜 아이일까? 생각해보니까 저 여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뭔가 착반 아이라고 하면 약반 것 같잖아. 약반 아이.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않나요?
네, 막 많고 많은 표현 중 막 그냥 아직 착한지 나쁜지 모를 아이, 애매모호한 아이 막 표현도 되게 많은데 착반 아이는 뭐야? 약을 빨았다는 것인가? 우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대박. 완전 신기해. 됐어, 됐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곳을 다 했다고? 이제 가운데 저 친구가 구슬을 뺏어간 곳. 내 구슬 돌려줘! 그니까 길안내 하나는 끝내주네. 이 친구가 엘리베이터 없나요? 세상에 여기 올라가는 게 있어 보이는데. 님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63빌딩을 걸어서 올라가라는 것과 똑같아. 이제 막 이렇게 까마귀가 나를 괴롭혔는데 이거는 마치 63빌딩 걸어 올라가라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래놓고서 갑자기 까마귀 익룡 나타나가지고 사실 나는 착한 아이였어 이러기만 해. 저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요. 사실 꼴 좋다 이 자식. 안 움직여져. 뭐지? 됐다. 비켜! 스트라이크! 홈런입니다, 홈런. 너희 자식! 아직도 살아있어? 뛰어 뛰어 뛰어! 어허! 친구 화가 많이 났구만? 죽어버리라고. 네네네네. 위에 게 사라졌다고? 알겠어 알겠어. 이거 해놓고 내가 거기 올라가면 되지. 자, 이래놓고서 내가 위에 올라갈게. 짠. 됐지? 여우야 고마워 알려줘서. 햄. 좋아요. 아까 전에 저기 밑에는 여우와 함께하는 거였고 여기는 까마귀와 함께하는 길이야. 까마귀가 번개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까마귀인지 익룡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가 날 죽일라 그랬어. 난 착하게 살고 있었다고? 뭘 하나 더 해야지 종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갔더니 또 까마귀 나오는 거 아니야? 제2의 까마귀? 까마귀의 과거 하면서 막 과거편 그러기만 해. 나 그럼 울어. 뭐야? 밴데 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저 아저씨가 또 나타났어. 휩쓸려 표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니까 저 빨간 망토가 뭐지? 오늘은 챕터 두 개 깼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내일. 좋아요. 오늘 건 끝!